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헬라제국과 성경,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예루살렘 쟁탈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59쪽에서 263쪽의 내용입니다. 헬라제국이 분할 통치되는 가운데 애굽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코스라는 군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는 군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안티고누스 장군을 저지하려고 유대 위쪽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으로 진군하여 결국 셀루코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를 사이에 두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BC 301년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프톨레미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이어 알렉산더의 직접 통치 그리고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프톨레미 왕조는 통치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던 중 프톨레미 2세, 즉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도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로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번역본이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입니다.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사람 70인을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70인의 번역을 한 대 모아보니 한치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70인의 번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번역작업이 진행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번역작업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도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대 땅은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합니다. 특히 이후 유대에 대한 통치가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자 유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유대 땅의 분위기는 BC 2세기 초를 전후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BC 198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셀루코스 왕조에 합병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쿠스 3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이런 호의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서방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23년에 걸친 1차 포에니 전쟁과 16년에 걸친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지중해의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가 발발합니다. 그리스 문화를 동경해 오던 로마는 그리스의 요청에 따라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로마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사건은 그리스로부터 발단이 되어 또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덕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된 그리스의 중부지역에 사는 아이톨리아인들은
그리스의 독립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배했던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톨리아인들이 이번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도움 정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었지요. 이 일은 로마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BC 197년 로마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전후 처리 과정을 통해 그리스의 확실한 독립과 마케도니아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었고 그때까지 마케도니아는 로마와의 약속을 잘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대한 셀루쿠스 왕조의 공격은 곧 로마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이 국내의 문제로 인해 셀루쿠스 왕조의 망명에 있었고 셀루쿠스 왕조의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톨리아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BC 191년 안티오코스 3세는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마케도니아를 공격해 알렉산더의 확실한 후계자의 자리를 잡고자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중부의 아이톨리아인들과 합세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무참히 깨지고 살아남은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왕조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강력한 군주로 알려져 있던 안티오코스 3세는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자기 나라의 망명에 있는 한니발을 이 전쟁의 장수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도 한니발과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BC 190년 드디어 로마와 안티오코스 3세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로마가 먼저 진격하게 되죠. 결과는 로마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의 결과로 인해 셀루쿠스 왕조는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에게해의 제해권도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안티오코스 3세에게 5,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부과되자 이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 안티오코스 3세가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백성의 반대가 일어났고 그는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셀루쿠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받습니다. 얼마 후 셀루쿠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유대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특히 그의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험난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냉소적인 신앙일지라도 유일신 사상만은 확고하게 지니고 있던 유대인 귀환 공동체는 헬레니즘 사상을 강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 정복을 꿈꾸며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했고 제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대해 정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가 이집트에 대한 지배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거의 정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출현 때문에 그의 수건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가 이미 로마의 손에 대부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의 점령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 원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유대가 그의 헬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아이를 죽이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600명을 묶어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해 그들을 참혹하게 죽게 했습니다. 안티오크스 4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불렀으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 고쳐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 세력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유대의 헤롯 대왕 이야기, 그리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속죄 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